0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, 매수가가 4,610원에 비중이 30%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맥신 관련주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. 이때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, 자, 오늘 또 4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많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. 코닉 오토메이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, 전문가님? 아, 이래서 이제 관련 이슈 나왔을 때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. 네. 제가 맥신 관련주 그때 브리핑 도와드렸을 때도 정말 단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세요라는 네.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신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현재 비중이 30%거든요. 이렇게 단발적인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비중을 30%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개별 이슈가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 3%에서 5% 선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야지 손절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지금 비중이 30%인 걸 보니까 들어가실 때 한 번에 찍으셨거나 내지는 고가권에서 들어가셨는데 지금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췄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물타기를 하면은 종목이 떨어질 때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냐 물타기 전략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할 매수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물타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모멘텀이 또 2차전지 검사 장비 쪽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예 없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 움직임이 맥신 관련 이슈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이슈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또 꽤 오랜 시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전에 전저점 구간 때 이탈하면 깔끔하게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